안녕하십니까. 돈내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집은 남구 대명동 성당목과 대명역 더블역세권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은 15m 도로를 접해있고 1층에는 프랜차이즈 프라닭치킨집이 들어와 있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앞쪽으로는 시설관리공단과 세무서 등 많은 관공서가 밀집이 되어있고 오늘 건물에서 도보 5분 거리에는 서부정류장이 위치해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오는 수요층도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오늘 건물에서 도보 3분 거리에는 두리공원이 인접해있고 두리공원 안쪽에는 수영장과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여가생활을 즐기기에도 좋은 곳입니다. 오늘 건물 가구 구성은 1층에는 상가 한 가구와 주차장 8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2층에는 원룸 한 가구와 투룸 한 가구, 쓰리룸 두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3층 역시 2층과 동일한 원룸 한 가구와 투룸 한 가구, 쓰리룸 두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4층에는 주인 세대 한 가구와 쓰리룸으로 총 11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건물은 무엇보다 가구 구성이 참 마음에 듭니다. 원투 쓰리룸이 골고루 섞여 있기 때문에 직장인, 학생, 신혼부부 등 다양한 수요층을 다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 다른 건물들과 경쟁력에서도 뒤처지지 않는 그런 건물입니다. 자, 정면에 보이는 건물이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건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층에는 이제 프라닭치킨 프랜차이즈가 현재 성업 중에 있고요. 건물 전면에 보시면은 이제 대리석 세 가지 종류의 대리석을 사용하셔서 건물 전면도 굉장히 인물이 좋습니다. 왼쪽에는 보시면 이제 현무암으로 시공을 해놓으셨고요. 우측에는 대리석 바로 1층 바로 위쪽으로 보시면은 또 다른 색깔의 대리석으로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건물 측면에 보시면 칼라스톤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자, 앞서 설명드린 대로 바로 내 집 앞에는 15m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자, 왼쪽으로 나가시면 안지랑 내거리 방면으로 가는 길이고요.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이곳에서 이제 우측으로 가시면은 바로 서부정류장이 이제 위치한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물 앞으로 가서 또 주차장과 실내 가구 구성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보시면은 이제 도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이제 보차 사용료도 1년에 약 한 10만원 정도는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왼쪽에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현재 프라닭치킨집이 성업 중에 있습니다. 자, 1층에는 보시는 것처럼 앞서 설명드린 대로 주차 총 8대로 이제 되어 있고요. 앞쪽에는 지금 현재 주차장이 6대로 이제 되어 있는데 오늘 집은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계단이 하나 있어요. 뒤쪽으로 가보시면은 뒤쪽에도 또 주차장 2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바닥에 보시면은 주차장과 인도 사이에 경계석을 대리석으로 이제 깔아두셨기 때문에 주차장 깨짐 현상이 현저히 이제 줄어들고요. 바닥에는 우레탄 그리고 주차장 층고에는 텍스로 마무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주차장 앞쪽에 보시면 이제 현관문이 위치해 있는데 저는 오늘 현관문이 아닌 뒤쪽으로 가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서 또 층층마다 가구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전 영상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왼쪽으로 보시면은 계단 올라가는 계단이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건물 왼쪽 측면부고요. 측면부 보시면은 이제 칼라스톤으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 자, 정면에 보시는 것처럼 8m 도로가 또 있습니다. 8m 골목길에서 뒤쪽에서 또 이 집으로 들어오는 길목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 보시는 것처럼 건물 뒤쪽에도 주차장 두 대가 사용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건물 후면부에도 보시면은 3면이 칼라스톤으로 시공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저는 오늘 주차장 뒤쪽에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뒤쪽으로 이제 제가 들어왔습니다. 뒤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이제 앞에서는 보시면은 이제 4층이고 뒤쪽에서 보시면은 이제 3층이죠. 자, 계단 밑으로 보시면은 이제 현관 입구가 이제 나타나고요. 현관에서 바로 들어오시면은 정면에 4채널 CCTV가 잘 돌아가고 있고 바로 계단 밑으로 보시면은 굉장히 큰 청소 도구함과 앞에 보시면은 이제 자전거라든지 유모차 놔둘 수 있는 현관 공간이 굉장히 넓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은 또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옥상부터 설명드리면서 이제 내려오겠습니다. 자, 엘리베이터는 티센코프 제품 9인승 엘리베이터가 이제 설치가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향균 효과, 공기 정화, 절전 모드라든지 모든 게 가능한 옵션이 이제 풍부한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4층에 이제 올라왔고요. 4층에 보시면은 이제 바로 앞으로 3룸과 바로 우측편으로 보시면은 주인세대 총 두 가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4층 복도 현관도 보시면은 복도에도 굉장히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자, 옥상으로 올라가서 또 위치 설명 다시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옥상 나가기 전에 왼쪽에 보시면 이제 판넬로 이제 창고도 이렇게 구성을 잘 해 놓으셨어요. 자,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옥상 바닥 보시면은 우레탄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오늘 건물은 99.1평입니다. 대지 면적이 99.1평인만큼 옥상 공간도 굉장히 넓게 굉장히 잘 빠져 있습니다. 자, 제가 보는 정면에 보시면은 대구 83타워가 이제 위치해 있고,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면은 아파트가 이제 한 채 올라가고 있죠. 성당동 태왕 아너스가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는데, 바로 왼쪽으로 보시면은 또 병원 건물이 얼마 전에 또 상가가 완공이 되었어요. 그 병원 건물 앞이 바로 이제 서부 정류장이 이제 위치해 있는 그런 곳이고요. 자, 왼쪽으로 보시면은 남대구 세무소가 바로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바로 앞쪽에 코스모스 아파트 이제 하나 있는데, 바로 앞이 이제 대구 지하철 1호선이 다니는 주도로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1층으로 내려가면서 또 층층 가구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세입자분들이 이제 다 임차에 있기 때문에 실내 인테리어는 이제 못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직접 보러 오시게 되면은 세입자분들과 이제 양해 구해서 직접 현장에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3층이고요. 3층 역시 보시면은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복도가 굉장히 넓게 빠져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굉장히 이제 좋습니다. 계단 공간에도 보시면 앞쪽에도 창호가 하나 빠져 있고 우측편에도 창호가 이제 빠져 있기 때문에 복도가 굉장히 환하고 좋습니다. 자, 3층이고요. 3층에는 원룸 한 가구, 그리고 투룸 하나, 그리고 쓰리룸 두 가구, 총 네 가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복도도 이제 청소라든지 관리 상태가 굉장히 양호하게 잘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자, 저는 다시 2층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2층의 복도에 보시면은 지금 유모차라든지 이제 자전거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 보실 수 있는데, 오늘 건물은 이제 쓰리룸이 네 가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신혼 부부들이라든지 아기 하나 키우는 가족분들도 이렇게 들어와서 거주 중에 있습니다. 자, 2층이고요. 2층도 마찬가지로 원룸 한 가구, 그리고 투룸 하나, 쓰리룸 두 가구, 총 네 가구로 이제 구성이 되었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전체 쓰리룸이 이제 다섯 가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으로 이제 들어와서 사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1층에 보시면은 저는 이제 왼쪽으로 둘러서 이제 들어갔고요. 바로 주차를 하고 현관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현관문이 바로 앞에 위치해 있고요. 자, 오늘 이쯤에서 오늘 건물 매매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상가 하나, 원룸 두 가구, 투룸 두 가구, 쓰리룸 다섯 가구, 주인세대 하나로 총 11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327.6제곱미터, 9단위로 99.1평, 건물 연면적 608.63제곱미터, 9단위로 184평, 사용승인 2016년 6월 30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금액 19억 2천, 융자 7억 5천, 보증금 4억 5,100만원, 인수가격 7억 1,900만원, 월수입 419만원에 은행이자 263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순수입이 157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이상 매매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건물은 전체 각 호실마다 곧 임대료를 다 인상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전체 보증금과 월수입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매물은 향후 1층 세입자가 계약 종료할 경우에 주인세대 거주하면서 직접 장사를 해도 좋을 위치에 있고요. 무엇보다 투룸 쓰리룸 가격이 지금 시세보다 현저하게 저렴하게 놓여져 있기 때문에 처음 투자한 금액을 2년 안에는 50% 정도는 회수가 가능할 걸로 보여지는 건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은 단점을 말씀드릴래야 드릴 게 없고요. 많은 장점밖에 없는 건물인 것 같습니다. 이 집 역시 투자 분석을 해본 결과 몇 년 운영하다 대팔 시에 시세 차익을 충분히 볼 수 있는 물건으로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상 돈 되는 부동산 머니TV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